예술 하고 싶다고요? 진심이세요? 뭐 먹고 살려고? 전 이제 실직자다 보니까 먹고 살 일을 찾아 나서는 것 같아요. 서빙도 하고 어린이들 한글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젊었을 때 이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이렇게 인생이 조금은 먹고 살 걱정을 하게 된답니다. 요즘 같을 때 예술이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물론 여유? 예술하면 이제 여유가 생각이 나고요. 뭐 이렇게 교양이나 뭐 인문학 등등 해가지고 참 좋죠. 예술을 가까이 하고 살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정말 그 삶의 질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하지만 그것은 즐기는 사람의 입장이죠. 예술가는 어떨까요? 예술가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한답니다. 전시를 해서 그 전시 기간 동안 돈을 이렇게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니면 또한 그런 전시를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일도 못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작은 것들을 만들면서 하는데요. 그 전에는 다 같이 만들어서 파는 뭐 그런 장 같은 데 가서 팔기도 하고 했지만 요즘은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장들은 이제 뭐 올해 열릴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저 혼자 장을 펼쳐야겠죠. 그럼 장을 펼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조금 더 다양성을 갖춰야겠죠. 옛날에 그런 데 나갈 때는 그냥 내거좀몇 가지 이렇게 해갖고 나가면 됐는데,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온게 있으니까 이제 좀내게 거기에 더해지면서 이제 다양성이 이렇게 돼 갔는데,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원맨쇼, 원맨 마켓이기 때문에 내 혼자 다양해야 돼요. 혼자 북도 치고, 혼자 장구도 치고, 혼자 디자인도 하고, 혼자 크리틱도 하고, 이 제품의 장단점도 살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사이드로 작업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바빠요. 근데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하는 게 이제 엄마 아빠 그래서 예술하지 말아라. 예술에서 뭐 먹고 살려고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경우가 아주 딱 들어맞는 거죠. 6학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걸 잘라가지고 팔려고 하고 있는 나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사세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제가 불행하다는 생각 안 해요. 어차피 내가 대기업 갔어 봐. 난 그림을 그릴 수도 없었을 거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내가 결정해서 할수 있잖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현실과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타투 스티커 만들 거를 이렇게 다 잘라뒀고,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이거는 태투예요, 태투. 이 A에 띵띵 이거를 A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태투 스티커고. 좀 전에 뽑은 게 살짝 여기 위에가 좀 잘려가지고 이거를 좀 보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은 날씨? Good morning. 전 오늘 인터넷을 쓰러 가요. 할게 아주 많답니다. 그럼 가볼까요? 이거 붓이라고요. Is it noodle? 불고기 is something like this, isn't it? Mm-hmm. It is. And this is noodle. Mm-hmm.
Turkish noodle. The burek is really good. It's delicious. I only have had with spinach. So yeah, that's normal burek.이마를 긁으려고 했는데 이게 터져버렸어. 괜찮겠지? 저희 집은 작은데요. 대신 이렇게 창틀에서 테라스처럼 즐긴 겁니다. 트람 지나가는 소리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지. 이렇게 보이는 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연기 나고 여기 뻥 뚫린 문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색감이 여기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좀 그림 같지 않나요? 만화경 같아.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방바닥을 좀 닦고 차를 마시고 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 아무래도 계획 중독인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요. 문만 닫아도 되게 고요하죠? 좀 세워볼까요? 아 문득 내가 술을 안 마신 지 꽤 됐다는 사실이 엄청난데? 베를린을 항상 갈 때는 그래도 주말에 알코올 프리 맥주라도 마셨는데 요즘이야말로 정말 이 절제의 아주 끝판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5월은 정말 잘 보내고 싶다 라는 생각. 그리고 특히 5월에 그림이 몹시 마음에 드는 직과를 13일 8일에 유튜브 업로드를 할 거고. 그리고 뭐가 없네. 이번 주에 20유로로 살아볼까? 다음 주 안으로는 온라인 샵 오픈. 우선은 어떤 식으로 해볼 거냐면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아주 조금 조금씩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좀 만들어 보려고요. 어차피 지금 되게 크게는 못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자본이 없어. 그래서 아직 소량으로만 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팔아볼 거고 반팔티를 한번 만들어 볼 거고 술을 놓아서 엽서, 제가 만든 엽서랑 아마 얘도 올라올 거예요. 제가 그린 드로잉이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색깔마다 제가 드로잉을 바꾸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는데 독일에서 못 샀던 이유는 비싸서. 1유로? 1유로면 어때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선 저는 뭔가 이렇게 제 드로잉이 패키지에 쓰여 있다는 게 제가 만들었지만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그리고 빨리 이걸 다 팔고 다른 색깔 하고 싶어요. 다른 드로잉. 제가 이거 색깔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게요. 우선 이거 뭔가 좀 훼손하는 것 같아. 제가 회사를 한 번도 안 다녀봐가지고 이런 거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의 상사? 이런 거고 저가 이제 신입사원이에요. 뭐 김윤영 씨 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네, 회장님. 우선 이 작업은요,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 작업의 이름은 바로 블루 마운틴이고요. 블루 마운틴이고, 제가 이 색감을 봤을 때 하늘색이라기보다는 청량하고 맑은, 제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블루 마운틴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제목을 블루 마운틴이라고 지었고요. 아, 나 몰라. 회사 잘릴 것 같아. 엄마가 회사 들어갔으면 하던데. 나 회사 못 들어갈 것 같아. 어찌됐건. 예. 짜잔. 해안선이라는 제목을 봤어요. 포스트 라인이라서. 이거는 보시면 이렇게 세로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안선이고, 이게 해고, 지고 있는 해, 그리고 이게 바다에 비친 거, 여기는 하늘. 빨간색을 본 순간 이거는 그 햇님의 빨간색이다. 제가 해 지는 거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 브이로그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 영상을 되게 많이 찍어가지고 항상 보면 와 되게 예쁘다, 그리고 그 해가 지면서 나오는 그런 색감들이 너무 좋고 이래서, 그래서 이거는 보는 순간 아 이거는 햇님. 그리고 되게 좋은 거, 해는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겁나 많아. 뭔가 저 세상 같아. 그리고 얘는 Be Yourself 라는 타이틀을 지었어요. 핑크가 되게 핑키핑키한 핑크도 있고, 이거는 좀 뭐 수줍은 느낌이고, 이거는 좀 성숙한 느낌? 그리고 이거는 어떤 좀 고독한 느낌이 나고, 이건 우울한 느낌. 근데 가끔 전 핑크를 좋아하는 제 자신이 되게 부끄러울 때가 있었어요. 뭔지 아나요? 핑크라고 하면 나이가 좀 들면서 너무 뭐 막 핑크핑크한 내 자신을 보면 부끄러워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핑크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런 게 있어서 핑크를 당당하게 좋아하지 못한 나에게 너 자신이 되거라 라고 말을 해주는. 짠! 이게 바로 대망의, 제가 진짜 열심히 만든 태투 스티커입니다. 아, 여기 한 장씩 있었네. 이렇게 샘플도 가지고 다니나 보다. 되게 멋있다. 마치 회사 사장님 같네? 아, 잠깐만. 아, 나 이게 회사원이 아니구나. 이거 약간 집에 돌아다니면서 뭔가 파는 그런 거 같은데? 이걸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티커를 만들어줬어요. 바로 타투 스티커. 근데 이 타투 스티커 저도 아까워서 잘 못해요. 저는 노트북에 붙여요. 노트북이나 뭐 이런 데 붙이고 매니큐어를 살짝 발라주면 이게 더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저조차도 아까워서 잘 못 쓰는 타투 스티커 판매합니다. 여기 있던 게 여기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걸 보고 사신다고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똑같이는 만들기 싫은데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전 시리즈에 있던 것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전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인종이 분류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인종을 좀 같이 넣었어요. 황인종, 백인종, 흑인, 포도, 풀, 그리고 제가 플라톤이랑 소크라테스를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하면 좀 잘 알아야지 좋아할 수 있나?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넣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플라톤, 그리고 여기에는 강아지.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스틸라이프. 그리고 여기 사과. 이거는 아시죠? 이거. 두 번째로는 짜잔. 아, 나는 이렇게 누구한테 내 작업 보여주는 게 좋더라. 얘는 거울을 보고 있는 저예요. 못생겨가지고. 아, 제가 거울을 보면서 아씨 왜 이렇게 못생겼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럴 때 이제 마음 한켠으로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하는 또 약간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대해서.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라고를 이렇게 독일어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마음속에 한켠으로는 이제 이 현실을 보면서 내가 너무 못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나와, 한켠으로는 아니야 얼굴로 판단하지 마, 너는 그래도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야 하고
왜 이렇게 슬픈 건데?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브로콜리. 제가 브로콜리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고요? 여러분도 좋아하셔야 돼요. 브로콜리는 초록색이라서 칼로리가 굉장히 낮지만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굉장히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브로콜리를 많이 먹으면 되게 좋아요. 뭐 찍어 드시지 마시고 그냥 브로콜리 본연의 맛을 느끼면서 드셔보세요. 왜 플라톤의 동굴의 이데아 있잖아요. 그거를 좀 표현해봤어요. 그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뭘까요? 그것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뭘지. 그리고 이거는 바니터스. 제가 해골을 많이 그리는 거. 그리고 이거는 꽃. 꽃도 바니터스야. 하죠? 부질없음? 죽음? 아시죠? 죽음이나 내리막길이나 결핍 없이는 아름다운 거라던가 소중한 거라던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겪고 나서 인내한 자가 더 멋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도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삶이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입니다. 이렇게 이번에 세 종으로만 출시했거든요. 아, 세 종으로 출시한 이유는 너무 많으면 고민할까봐. 저 고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간단했으면 좋겠어서 세 종만 했어요. 짠!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기에서는 엑스터시. 그리고 여기 약. 약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마약이냐? 아니요. 이거는 황홀경이라는 뜻인데요. 엑스터시. 매트릭스에 나오는 블루필과 레드필이에요. 현실에 있느냐, 진짜 세계에 들어가느냐. 그럼 진짜가 뭔데? 토끼도 그럴 걸 그랬나봐. 아쉽다. 생각 끝까지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여기는 구테페아존. 좋은 사람. 여기에는 화병의 얼굴이 있는 이렇게 사람이에요. 잘 지내는 사람을 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딸기. 여기도 89 당구장, 당구볼이 있고 얘는 바로 햄입니다. 전 햄을 먹지 않아요. 얘는 비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비건이시면 이건 비건 햄일 테고 아니면 이건 그냥 햄. 그리고 얘는 글륵이라고 독일어로는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좋아하는 거 왠지 자꾸 넣게 돼요. 왜냐면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좋으니까. 너무 이기적인가? 그리고 여기는 부어스트. 부어스트는 독일어로 소세지라는 뜻이에요. 부어스트라는 단어가 저는 되게 독일스럽다고 느껴지거든요. 왜일까? 그리고 얘는 얘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얘는 피카소에서 왔어요. 짜잔! 이건 내 꽃 이렇게 소개하니까 조금 부끄럽고 그렇다. 그래도 해볼게요. 연습한다 생각하고.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 작업을 소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것마다 조금씩의 이야기를 알려드릴게요. 얘는 제가 비엔나에서 그린 그림이고 어딜 가나 나무를 많이 그리는 편인 것 같아요. 비엔나 얘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왜 제가 이걸 그리게 된 게 그때 학교 친구들이랑 다 같이 갔었는데 분명히 거기서 9시에 만나기로 해가지고 6시 반인가 7시에 일어나서 이미 거기서 밥을 다 먹고 혼자 조식을 싹 먹고 아마 비엔나 브이로그에 나올 거예요. 외국 가면 많이 걷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 좀 여유롭게 이제 나가가지고 이것저것 보면서 다니고 싶어가지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이제 구경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음악도 듣고 이러다가 이제 여기 도착을 했는데 친구들이 글쎄 한 시간 지나고 왔다니까요. 다 같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념이 없는 거야. 9시까지 만나기로 이미 돼 있었는데 교수까지 다 같이 늦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걸 얻었지. 그러니까 얘를 만나려고 걔네가 늦은 건가 봐. 고마워 얘들아. 그리고 얘. 얘는 제가 잘 안 그러는데 사진을 보고 그린 애예요. 처음에 사진을 보고 이렇게 드로잉을 했고 이게 나중에 아닌데. 아 오케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스케치가 있거든요. 근데 사진을 보고 스케치를 먼저 그렸어요.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진 보고 그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색깔이 너무 안 예쁘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도 스케치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비슷한 색깔을 내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저한테는 잘 안 맞아서 오히려 연필로만 드로잉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저는 다 블랙 앤 화이트 싹 다 스케치 그냥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색깔을 제가 알아서 넣어서 있는 거죠. 그럼 훨씬 더 가능성이 다양해진답니다. 얘는 제가 체리 케이크라는 이름을 줬어요. 너무 체리 케이크 같아서요.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어딘가에 드로잉이 있을 텐데. 짠! 바로 이 드로잉입니다. 이걸 보고 이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얘. 귀엽죠? 이거를 제가 친구한테 보여줬을 때 친구가 이거 여성의 질이지? 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당연히 여성의 질이지? 이래서 어? 아, 그렇게 생각해? 아, 그래. 그러면 너는 그렇게 생각해. 예. 아, 얘를 보고 내가 처음 블루 마운틴을 생각했구나. 아, 이거 완전 생각지도 못했는데? 잠깐만. 아, 이래서 그랬던 거였어. 보세요. 색감 비슷하죠? 아씨, 대박이다. 뒤로 뭐야? 앞뒤가 착착 맞아, 드라마처럼. 하, 대박. 예. 얘를 제가 이렇게 체리를 그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아 여기 되게 블루 마운틴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약간 아 내가 왜 블루 마운틴을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걸 블루 마운틴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약간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아 얘 때문이었어. 얘도 드로잉이 있죠 당연히. 내가 스페인에서 그랬나? 이 드로잉에서 얘가 나옵니다. 얘도 플라톤의 동굴에서 나온 작업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철학은 언어의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언어가 없으면 당연히 철학도 있을 수 없는 거고 설명이 안 되니까요. 다행히 한국어로도 철학이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도 철학을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다루는 건 색을 다루잖아요. 아무래도 미술을 하니까.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이 색감에 대한 언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게 기호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상징 같은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세상에 이렇게 만연한 상징 말고 저 혼자만의 그런 상징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 작품이 너무 개인적인가 봐. 그래서 그런가 봐. 사람들 그러면 공감이 잘 안 가나? 이것도 제가 어떤 동굴을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동굴이고 여기가 좀 더 이데아인 것 같아요. 색감이 되게 화려하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네, 이거 약간 이게 이런 얘네들 다 원본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렇게 빳빳한 종이에다 한 이유도 이 종이가 제가 이 원본 종이랑 가장 비슷해요. 이게 되게 두꺼워서 제가 이 종이를 쓰거든요. 근데 이 종이도 굉장히 두꺼워요. 350g인가 그래요. 나름대로 원본이 더 훨씬 더 쨍하거든요. 이게 색연필로 한 건데 이 색연필이 굉장히 비싼 색연필이라서 엄청 곱고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색감이 아주 이래서 사람이 둔둥거리는구나 라는 이유가 이 색연필을 사고 나서 제가 느꼈어요. 비싼 게 되게 되게 좋구나. 난 이제 이거만 쓰고 싶다. 이건 파리. 짠, 너무 예쁘죠? 너무 조망만하죠? 제 얼굴처럼. 이거 정말 조그매요. 손바닥만 하다고요. 짜잔. 드로잉이 좀 더 귀여운 것 같긴 해요, 저는. 얘는 물컵인데 물컵은 투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요 안에다가 이런 우주를 좀 넣고 싶었어요. 얘는 비엔나에서 그렸던 것 같아요. 분수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흐르는 물도 그렇고 그렇게 눈에 딱 이렇게 편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관찰해서 그리는 걸 좋아해요. 분수에 있는 물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거를 똑같이 보고 그리지 않는 이상 분수를 잘 그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보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쳐다보고 그거를 보면서 계속 그 움직임이라던가 그 쉐입이나 리듬 같은 것들을 읽어내는 그 좀 싸움 같은 건데요. 눈이랑 손이랑 좀 싸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런 충돌이 저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수 그리는 걸 굉장히 많이 하고 다른데 그리고 분수가 좀 장식적이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식으로 분수를 그리는 제가 제 눈에 진짜 제가 보고 느끼는 한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손에 있기도 했고 그래서 그때 다음슈타트 갔을 때도 직접 앞에 분수가 있진 않았지만 머리에서 그러니까 제가 손으로 많이 그려서 익힌 것 그리고 그래서 머리에 남은 것들이 모여서 큰 작업 3m에 3m짜리 큰 작업을 제가 이틀 만에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분수 그림이 되게 많은데 이 분수 그림이랑 나무 그림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흑백으로 보면 아 그리고 이 작업은 바로 이렇게 이렇게 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스케치북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모든 작업이 다 이 스케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진은 외국에서 미술관을 가면 저는 사진은 안 찍는 편이에요. 그렇게 찍은 내가 찍은 사진이랑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랑 똑같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큰 부분에서 아주 한 부분만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사진 안 찍고 바로 이거는 꼭 가지고 가거든요. 이렇게 연필이랑 스케치북에 바로 쭉쭉쭉 쭉쭉쭉 오 저 사람은 저렇게 했네 쭉쭉쭉 저 사람은 구도를 저렇게 했네 쭉쭉쭉 오 색감? 색감을 어떻게 담아? 근데 카메라로 찍어도 색감이 안 담겨요. 그 색감이 안 나. 내 눈으로 진짜 보는 색감이랑 카메라에 담긴 색감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요. 저 색감 그래서 제 작업 중에 어떤 색깔, 어떤 색깔, 어떤 색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글씨로. 왜냐면 그거를 또 까먹으니까. 그래서 보면 미술관 가면 되게 피곤한 게 그거예요. 계속 기억해야 돼. 저 색깔을 기억해야 돼. 난 저 색깔을 기억하고 해야겠어. 기억 안 나요. 그냥 계속 보고 언젠간 그 중에 하나 나중에 내 그림으로 나와서 그게 잘 이렇게 잡히면 그걸 계속 쓰고 내가 되게 잘 쓴 색깔이 되고 의도하지 않아도 색깔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렇게 그림 안에 색깔들이 묻고 이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 그래서 얘네들도 제 카운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아이쇼핑은 무료입니다. 아시죠? 전 여러분의 미니멀 라이프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았어요. 들어가라! 들어가! 아, 다 안 담겨.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하나를 만들지 않았어. 여기다 안 들어가거든. 내 긍정 에너지가.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었지. 근데 어떤 거는 제가 만들면서 뒤에 색깔을 넣어보는 게 어떨까? 그 색깔이 좀 다르다는 점? 모든 게 흰색이 아니라는 점. 아 힘들다 이제.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이게 지금 1시간 넘게 제가 카메라를 켜놓고 떠들었기 때문에 이게 분량이 엄청나게 길어지거나 아니면 제가 두 번에 잘라서 이걸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운동을 하러 갈게요. 안녕.볼일 없는 밤에 별꼴입니다. 인생을 한 번밖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고민을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